2019 20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어스의 2주차 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던 영상처럼 전 베어스의 팬이기 때문에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베어스 위주로 진행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벵갈스와의 게임을 앞두고 베어스는 검증할 것이 많았어요. 저번 주에 최악의 수비 퍼포먼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쿼터백 주전 경쟁 등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벵갈스는 지난주 연승까지 갔던 혈전에서의 승리 기세를 좀 타려 했습니다. 대학 시절 손발을 맞춰 레전드를 쓴 어린 쿼터백 조버로우와 리시버 자말 체이스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리그 내 최고의 러닝백 중 하나인 바이킹스의 달빈 쿡을 100야드 이하로 틀어막은 수비력을 다시 확인해볼 게임이었죠. 결과적으로 게임은 극강의 수비전으로 펼쳐졌고, 결과적으로 베어스가 20대 17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의 주요 포인트들을 플레이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베어스의 양 쿼터백 둘 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앤디 달튼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과한 비난들을 한순간에 잠재우려는 듯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번의 패스 시도 중 8번을 성공해 56야드를 기록했고, 그 중에 터치다운까지 있었죠. 뭐 패트릭 마운즈나 에런 로드스 같은 괴랄한 스탯은 아니지만 착실하고 팀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심지어 터치다운까지 기록한 아주 준수한 스탯입니다. 애초에 아무도 그에게 뭐 마운즈나 로드스 같은 실력을 바라지 않아요. 이곳은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쿼터백들의 무덤, 베어스의 로고를 단 쿼터백은 절대 그 정도를 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앤디 달튼의 좋은 플레이를 한번 볼게요. 앤디 달튼은 이 플레이에서 리시버의 루트에 대한 완벽한 파악, 상대 수비의 위치를 완벽하게 읽으면서 아주 정확한 패스를 던집니다. 시야 처리조차 처음에는 왼쪽을 보면서 왼쪽 최후방의 수비를 필드의 왼쪽으로 좀 눌러놨다가 패스 시점, 리시버가 열리는 그 시점에 바로 눈을 돌리면서 리시버에게 그만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가 막힌 패스를 던지죠. 시야 처리, 수비를 읽는 능력, 패스 정확도까지 매우 훌륭했습니다. 경기 내내 안 좋은 플레이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안전제의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난 플레이, 이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플레이의 전술은 우측에 있는 몽고메리가 돌아나가면서 쿼터백의 공을 받고 러싱하는 모션을 취하면서 수비를 1차적으로 속이는 걸로 시작합니다. 공을 주는 듯한 쿼터백은 그대로 고개를 돌려서 패싱을 할 대상을 찾는 일종의 플레이 액션이죠. 양끈 리시버는 전형적인 플레이 액션 플레이처럼 필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게 되고 각각 중거리와 장거리를 공격하죠. 반면 안쪽 선수는 블로킹을 하는 것처럼 상대 수비를 한 대 치고는 왼쪽 중거리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H백은 리시버가 떠난 자리를 블로킹하면서 쿼터백을 보호하게 되죠. 대강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최우측에서 돌아나간 러닝백도 처음에 페이크를 주고는 공을 받는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플레이가 시작되고 쿼터백은 공을 내주는 척하죠. 여기서도 좀 불만이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좀 더 그럴듯하게 속였으면 좋겠어요. 두 선수 사이에서 거리를 좀 줄여가지고 더 촘촘하게 페이크를 넣어서 수비를 한 발자국이라도 속이면 그 한 발쪽이 얼마나 큰지는 저보다 분명 더 잘할 텐데 말이죠. 여튼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렇게 리시버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좌측, 그러니까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리시버는 수비와 완벽한 1대1에 우측에도 보면 2대1이긴 하지만 특급 쿼터백이면 우겨 넣을 만한 각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앤디 라트는 이들이 아닌 아래쪽에 안전빵인 런닝백에게 패스를 합니다. 물론 몽고메리가 아주 엄청난 플레이를 펼치면서 엄청나게 야드를 많이 전진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지만 스포를 하자면 이 플레이는 반칙으로 없는 거 처리가 되긴 했어요. 뭐 약간 선택에 있어서 안전제의주의적인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기는 시카고니까요. 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그럴듯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수비에게 1대1을 여러 부분으로 강요하게 아주 잘 짠 것 같아요. 자, 이 플레이도 저한테 꽤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수비의 러시가 달튼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이 상황에서 민첩한 움직임으로 샤샥 잘 피하면서 외곽으로 돌아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리시버들과 수비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패스할 곳을 스캔하는데 시야도 아주 좋았고 패스도 정확했습니다. 플레이는 이선 수비의 반칙으로 선언되면서 패싱 기록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심지어 앤디 달튼은 공을 들고 직접 뛰는 플레이까지 보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갑작스럽게 뛰어서 그런가 특별한 태클 없이 자기 혼자 방향전환을 하다가 다리 부상으로 경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선수는 바로 신인 저스틴 필즈입니다. 저스틴 필즈는 이 게임에서 13번의 패싱 시도, 6번 성공, 60야드, 1인터셉션, 31러싱으로 뭐 나쁘지 않은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별한 준비도 없이 들어온 점, 아직 신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활약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와 하고 막 열광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맷내기 감독은 저스틴 필즈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가 대학 시절 즐겨하던 RPO를 가져왔는데요. 그가 대학 시절 활약한 포메이션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대부분의 플레이도 하게 해줍니다.
RPO라는 거는 런패스 옵션이라는 전술명인데요. 쿼터백이 공을 받아서 수비수 한 명, 주로 엣지러셔인 이 플레이에서 바로 93번의 움직임을 보면서 수비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면 러닝백에게 공을 주고 러닝백을 향해 달면 자기가 가지고 뛰는 플레이가 바로 RPO입니다. 핵심은 수비수 93번에게 블로킹을 붙이지 않고 이지선다를 걸면서 바보를 만드는 건데요. 자, 플레이를 보면 정확히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93번이 노블로킹이 됨에 따라 그 앞선의 선수들에게 2대1 블로킹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93번은 러닝백이 아닌 자신을 보는 걸 읽은 쿼터백은 러닝백에 공을 건네주고 러닝백이 플레이를 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스틴 필즈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바로 그의 운동 능력 때문이죠. 이 플레이를 비롯한 여러 플레이에서 그의 운동 능력은 빛납니다. 뭐 라마 잭슨급의 속도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만 충분히 수비들을 혼란시켜줄 만한 굉장한 운동 능력이었어요. 다음은 저스틴 필즈의 패스 능력이 돋보인 플레이도 가져왔는데요. 자, 루트는 이와 같습니다. 1번 리시버는 스피드를 활용해 필드 깊숙이 안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최후방 수비를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반대편 2번 리시버 또한 스피드를 활용해 반대편으로 달리죠. 최후방 수비가 1번 리시버를 따라 안쪽으로 움직이면 2번이 오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의 정면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리시버를 맡을 거라고 보이는 선수가 2번을 따라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빈틈을 따라 3번 리시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러닝백은 혹시 이 모두 막혔을 때를 대비해 쿼터백이 던질 수 있도록 안전빵 루트를 탑니다. 그래 수비의 배치상 대강 이런 식의 수비가 아닐까 필즈는 아마 예측을 했을 거예요. 플레이가 시작되고 필즈의 시선 처리로 보아 최후방 세이프티가 1번 리시버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고 러닝백을 맨마킹할 거라고 예상한 라인백커는 근거리 중앙을 지역 수비하고 마찬가지로 최후방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한 수비는 횡이동하는 리시버를 뒤늦게 쫓아감을 확인했겠죠. 이 말인즉슨 이곳이 완벽한 오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필즈는 이 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든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던지는데요. 한번 돌려볼게요. 필즈의 시선 처리와 공이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필즈가 완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 플레이도 많은데 바로 이 플레이를 봅시다. 이 선수를 잘 보세요. 벵갈스는 1선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 다들 모두를 닥돌시키듯 블리츠하듯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보면 7명의 벵갈즈가 닥돌을 하고 필즈도 이를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리 루트로 뛰는 이를 대비한 루트를 밟는 선수에게 공을 톡 던질 계획을 하죠. 하지만 이 수비는 마치 이를 예측했다는 듯 러싱하는 척 했다가 뒤로 빠지면서 그 공간의 지역 순비를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수비 설계죠. 수비 쪽에서도 분명 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루키이기에 상대의 러쉬에 좀 더욱더 다급한 티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루키처럼 기본적인 반칙 실수를 한다거나 상대의 블리치나 압박에 더 잘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승리의 주역은 바로 베어스의 수비였습니다. 1선과 2선 모두 훌륭한 활약을 보였는데요. 색 4회, 쿼터백 10회, 펌블 1회, 인터셉션 3회 등 그야말로 벵거스의 공격진을 압도했습니다. 이 플레이에서는 1선 수비수 아키믹스의 위용을 볼 수 있는 플레이를 가져왔는데요. 이 선수가 바로 힉스입니다. 이 플레이에서 그는 혼자 힘으로 뒤에 수비 36번의 실수로 커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러닝 플레이인데요. 우선 시작과 함께 힉스가 자신의 앞 오라인을 한 팔로 반쯤 들어서 던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냥 무슨 한 50kg짜리 중학생 날려버리듯 훅 하고 비껴 하고 던져버리는데 그리고는 곧바로 공이 어딨나 찾습니다. 러닝백이 옆으로 도는 걸 보자마자 그를 잡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는 89번을 밀어버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공간을 36번이 막아야 하는데 그가 어렷하는 건지 쿼터백이 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건지 여튼 반응이 좀 늦습니다. 자, 이 구멍을 막기 위해 힉스가 뭘 하는지 보세요. 힉스는 그냥 자신을 막던 블로킹을 밀어버리면서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다행히 36번이 늦게나마 반응을 해서 태클을 성공하지만 힉스가 공간을 순식간에 메꿔버리면서 러닝백의 진로에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컸죠. 한 플레이에서 100kg 이상의 거인 두 명을 무슨 종이인간처럼 날려버린 플레이였습니다. 다음은 칼릴 맥인데요. 저번 경기에서 거의 활약을 못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플레이 내내 아쉽게 한 끗 차이로 조보로 놓치던 맥이 드디어 손맛을 느끼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을 성공하죠. 다음은 2선 수비수 33번 제일런 존슨입니다. 이번 게임에서 인터셉션까지 기록하면서 슈퍼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1대1에 위치했음에도 그때마다 상대 리시버를 거의 완벽하게 커버했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빛나는 플레이는 이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티긴스와 완벽한 1대1 상황, 심지어 벵갈스의 쿼터백 조버로도 이걸 읽고 티긴스만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공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존슨의 집중력과 수비력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손끝으로 공의 끝을 톡 건들면서 슈퍼플레이를 해냅니다. 다음은 역시나 좋은 활약을 한 세이프티 에디 잭슨입니다. 에디 잭슨 역시 최근에 본인이 태클을 못한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게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월등히 나아진 태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플레이에서는 리시버가 자신을 맞는 2선 수비를 완전히 떨구고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데요. 최후방 수비수로서 이 지역을 커버하면서 상대가 잡고 있는 공을 노리는 완벽한 태클로 펌블을 유도하면서 게임을 터뜨립니다. 벌내로 1선 수비에 강력한 태클을 당하는 와중에도 완벽한 패스를 던지는 조보호로가 눈에 띄네요. 자, 자연스럽게 한번 조보호에게로 화제를 넘어가 봅시다. 조보호 역시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모두 보였습니다. 특히나 경기 후반 급격하게 베어스를 추격할 때 보인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바로 이 두 플레이입니다. 게임 내내 베어스의 수비에서 가장 못하는 선수는 바로 20번이었는데 여기서 조보로는 수비를 완벽하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아군 리시버와 매치업에서 어디가 유리한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자, 플레이가 시작되고 리시버는 이런 루트를 타게 됩니다. 수비는 리시버의 안쪽 어깨 쪽에 있고 외곽 쪽에 2선 수비와 리시버는 1대1로 맨마크인 상태이죠. 이 리시버가 일자로 쭉 뛰기 때문에 돌아나가는 이 지역에는 아무도 없게 되고 아까 말했던 리시버가 밖으로 나가면 유리한 포지셔닝에 그를 담당하는 수비수는 심지어 오늘 안 좋은 폼을 보이고 있었죠. 조보호는 이 모든 점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듯 이 구역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던집니다. 다음 플레이에서는 향후 벵갈스를 이끌어갈 쌍두마차인 조보호와 자말 체이스의 호흡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선수는 대학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추며 레전드를 썼었는데요. 이 플레이에서 왜 그런가 그들의 호흡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위치한 리시버가 바로 자말 체이스인데요. 체이스가 고작 이 정도 가 있을 뿐인데 2선 최후방 수비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자말 체이스를 믿고 조보호가 10미야드 지점까지 40미야드 이상의 롱패스를 던집니다. 자말 체이스가 그 채공시간 안에 20미야드를 질주하고 공이 떨어질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공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둘만의 오랜 호흡으로요. 자말 체이스의 공을 받고서의 움직임도 아주 훌륭해서 그러한 움직임이 터치다운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조보호의 실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3연속 인터셉션이 그랬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명백히 그의 실수였습니다. 자, 보시죠. 이 플레이에서 벌어오는 이 선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인베커가 뒷선을 공백으로 놔둔 상황, 리시버가 그를 지나치는 걸 보고 이 지역에 공백이 생김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공백 파악까지는 좋았는데 시선 처리가 안 좋았습니다. 플레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곳만을 쳐다봤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냅둬줄 베어스의 수비진이 아닙니다. 로관 스미스는 이걸 놓치지 않고 슬그머니 숨어있다가 조버로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고 공을 던지는 순간 날아들어 낚아채게 됩니다. 버로우가 조금 더 능숙했더라면 반대쪽으로 시선을 두면서 그 지역의 공백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겠죠. 이 플레이에서도 수비를 너무 안 읽고 자신이 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리시버를 담당한 2선 수비는 리시버가 아닌 조버로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맨투맨이 아니라 지역 수비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 막 뛰어가다가 확 멈춰서 돌아가는 루트를 밟을 리시버에게 던지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보면 리시버가 반응하기 전에 2선 수비수가 먼저 쿼터백의 패스에 반응해서 공을 낚아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두 플레이가 없었고 게임 막판에 보여준 집중력을 계속 경기 내내 유지했다면 경기 결과는 크게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버로 외에도 벵갈스의 수비도 꽤나 강했는데요. 65번 오군조비는 저번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베어스의 오라인을 계속 고생시켰고 엣지러셔 91번과 함께 자신이 벵갈스의 1선을 담당할 선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2선 수비 중에는 일라이 애플이 여러 번 1대1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베어스의 리시버들에게 날아오는 패스를 다 쳐내는 등 아주 찰가머리 같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양 팀 모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경기이며 몇몇 순간의 공격의 실수를 턴오버로 연결시킨 베어스의 수비 집중력이 빛난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베어스의 팬으로서 수비는 뭐 완전 만족합니다만 공격에선 여전히 고칠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경기 후반에 나온 리시버 2명의 큰 실수가 기억에 남는데요. 쿼터백이 루키인 만큼 쿼터백 외의 다른 선수들이 모두 도와줘야 합니다. 쿼터백만큼 섬세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가예요 아가 리시버 오라인 러닝백 모두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리시버들은 두 번이나 터치다운 패스를 떨궜는데 처음은 베어스의 에이스 리시버인 로빈스입니다. 이 패스가 사실 만약 성공했다면 더 빛났을 이유는 저스틴 필즈가 사실 프리시즌부터 계속 약점을 보여온 거는 수비가 5인 이상의 러쉬, 그러니까 블리치 러쉬 상황인데요. 이 플레이에서 벵갈스는 5인 이상의 러쉬를 했음에도 아주 환상적인 패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5명이 러쉬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1대1인 리시버,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최후방 수비를 확인하고 기가 막힌 패스를 던집니다만 로빈슨이 참 밥값을 못하죠. 진짜 칼 같은 패스였는데 로빈슨도 참 리그에서 가장 좋은 손을 가지고 있다, 공을 가장 잘 잡는다라는 명이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아, 이 플레이에서는 참 너무 아쉽게 알을 까네요. 다음 플레이 역시 상대 수비를 피해 아군 리시버의 무늬만 받을 수 있는 곳에 공을 던집니다.
무니 또한 베어스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시버라고 뽑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무니가 이 공을 잡지 못하면서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하죠. 이 두 플레이만 완성되었더라도 경기 양상, 저스틴 피즈의 스탯, 그의 자신감, 라커룸에서 가지는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이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훌륭한 경기를 기대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